투고 타저의 흐름 속 한화 이글스를 이끄는 2000년생 거포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 노시환. 리그 최고의 3루수를 넘어 2023년 리그 최고의 타자를 정조준하고 있는 그의 스토리를 알아보도록 하죠. 2000년 12월 3일 울산에서 태어난 노시환. 어릴 적 야구를 위해 가족이 다 함께 부산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였는데요. 수영초 경남 중 경남고로 이어지는 부산 야구 엘리트 코스를 거쳤으며 경남고에서는 1학년 때부터 클린업 트리오에 들어갔을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이 빠른 건 아니었지만 주루 센스가 좋았고 장타력은 당연히 탑재되어 있었죠. 고3 때 3할 7푼 5리의 타율과 함께 대단한 장타력을 뽐냈고 주로 3루수로 활약하며 신인 드래프트 내야수 최대어로 평가받았습니다. 어깨가 좋아 투수 재능도 있었던 그였지만 프로에서는 타자로 성공하고 싶다는 분명한 뜻을 밝히며 드래프트에 참가하죠. 롯데자이언츠가 1차 지명으로 서준원을 지명하며 2차로 밀린 노시환은 이대은과 이학주 두 리턴파의 존재로 인해 2차 3순위로 한화 이글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습니다. 2019년 프로 1년차 시범경기에서 쾌조의 타격감을 보여주며 개막 엔트리에 입성한 노시환은 4월 5일 데뷔 첫 홈런을 뽑아내면서 커리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4월까지 잘 쳤던 그는 5월부터 월간 타율 1할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2군행을 피할 수가 없었죠. 시즌 최종 성적이 1할 8푼대에 그쳤고 11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72개의 삼진을 당하는 선구안을 보여주며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노시환의 위치는 내야 멀티 백업 요원이었습니다. 3루수뿐만 아니라 1루수 유격수도 소화가 가능했던 덕분이었죠. 개막 후 하주석과 오선진의 부상 여파로 유격수 출장 기회를 잡았고 월간 타율이 2할 9리, 장타율은 5할 1푼 1이라는 놀라운 순장타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결국 2도류까지 하게 되는데 6월 5일 NC전 9회 초 마운드에 오르며 최고 구속 145km를 찍었습니다. 본인의 어깨가 강하다는 걸 숫자로 느끼게 해주었죠. 그와는 별개로 타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또 1할 타자로 끝나나 싶었지만 8월 타격감을 가파르게 끌어올리며 다시 기대감을 높입니다. 홈런 제외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는 등 8월 마지막 주에는 3번의 3안타 경기를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시즌에 노시환은 2000년대생 최초의 두 자릿수 홈런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팀 내 최다 홈런을 기록한 타자이기도 했고 타점에서도 공동 1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한화 타선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튼 노시환은 후반기 들어 개선된 선구안과 특유의 장타력을 보여주며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2021년 시범경기를 폭격한 노시환은 정규 시즌에도 그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개막 첫 주 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였고 월간 6개의 홈런과 27개의 타점을 정립하죠. 멀티 홈런 경기가 3차례였으며 3런 비율이 높아 미스터 3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김태균의 은퇴식이 열리며 노시환이 그 바통을 넘겨받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도 펼쳐줍니다. 6월 4일자로 일찌감치 2년 연속 리그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으며 데뷔 첫 그랜드슬램의 맛도 봅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7, 8월에 접어들며 홈런은 없어지고 여유있는 수비를 하다 실책을 저지르는 등 아쉬운 플레이들이 나오는데요. 3루 측 깊숙한 파울 타구를 잡으려고 허슬 플레이를 한 것이 흉골 미세골절로 이어지며 전열에서 이탈하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노시환은 강했습니다. 데뷔 첫 100안타를 돌파했고 개인 커리어 하이인 18개의 홈런, 84개의 타점을 올렸죠.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출루율이었는데요. 작년 대비 2개 이상 올라간 볼넷 개수로 타출 갭이 1할을 여유있게 넘기는 예쁜 슬래시 라인을 찍었습니다. 수비 불안이 있긴 했지만 타자로서 제대로 스텝업에 성공해 한화 팬들을 희망차게 만든 시즌이 되죠. 두 배 인상된 연봉을 제시받으며 억대 연봉자가 된 노시환. 하지만 체중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장타력이 더 좋아지기는커녕 홈런 개수가 3분의 1로 줄었고 수비 범위도 좁아지는 악영향이 나타났죠. 스윙 속도가 느려지며 하드 히트 생산이 잘 되지 않았고 2022년을 총 6홈런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전반기 타율이 3할에 근접했을 정도로 정교한 타격을 했던 노시환은 9월 이후 극심한 타격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은 컸습니다. 6월 부상으로 빠진 기간 동안 한화가 급격한 침체를 겪었고
자신을 대체할 만한 해결사 유형의 타자도 부족했기 때문이죠. 2023년 컨택과 장타, 그리고 해결사로서의 역할까지 모든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를 노린 그는 스프링 캠프 동안 뉴 파트너 최은성과의 혹독한 웨이트 트레이닝에 돌입하며 체중을 감량합니다. 타격 포인트를 앞에 둠과 동시에 왼쪽 어깨가 먼저 열리지 않도록 해 좋은 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원래 노시환이 시범경기에서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 정도가 좀 지나쳐서 4할 7푼대 타율에 5홈런을 뽑아내며 본 시즌을 기대하게 만들었죠. 노시환은 최은성과 함께 한화의 타선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팀 순위는 최하위. 이 둘을 제외하고 활약을 해주는 타자가 전무했고 접전 패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4월 홈런 2개에 그친 노시환은 5월이 되고부터 폭발하는데요. 6개의 홈런을 쓸어담음과 동시에 시즌 타율은 3할 5푼 9리까지 상승하게 되죠. 그러고는 갑자기 롤러코스터에 탑니다. 롯데와 3연전을 거치며 이어진 무안타 행진이 그칠 줄 모르며 43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결과물을 받아들게 되죠. 타율은 2할 8푼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월간 타율도 결국 2할 5푼을 채 넘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노시환은 억지로 타격폼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웨이트를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했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아는 노시환은 6월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상적인 수비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타격감도 다시 끌어올립니다. 아시안게임 최종 명단에 승선하며 라이벌 한동희를 밀어내고 태극마크도 달게 되었죠. 6월 말부터 홈런 행진을 벌이면서 한화의 8연승 행진을 이끕니다. 그리고 7월 6일 롯데전 동점 솔로포를 통해 시즌 19홈런을 때려내죠. 최근 9경기 7홈런이라는 엄청난 폭발력, 동포지션의 레전드 최정과 함께 홈런 공동 선두에 등극함과 동시에 일찌감치 개인 홈런 커리어하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스태티스 기준 타격 WAR 4.39로 리그 전체 1위, 00년생 노시환이 리그 반환점이 도는 현 시점에서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36홈런 페이스로 커리어 첫 30홈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여유있게 올스타에도 선정되며 2년 전 코로나로 인해 나서지 못했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노시환이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성적과 포텐셜 때문만이 아닙니다. 노련한 말솜씨와 넘치는 끼, 서글서글한 성격, 애정 넘치는 팬서비스까지 스타로서 부족한 점이 없기 때문이죠. 또 야구 실력만큼이나 노래 실력도 야구 선수들 중 단연 탑티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팬서비스 차원에서 꽤 많은 노래를 불렀는데 그중 앞권은 단연 끝사랑입니다. 노시환의 감미로운 음색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